반갑습니다. 오늘 제1회 지역 주민을 위한 단풍 음악제에 참여를 해주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경관이 좋은 사찰도 좀 드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후 좌후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 풍광이 우리를 반겨주는 듯해서 올라올 때부터 기분이 굉장히 좋은 곳이 바로 우리 석굴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1회 석굴암 단풍음악제 서막을 서도민요와 경기민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수, 강정민, 최윤영 이 세 분의 서도민요와 경기민요로서 첫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자, 이번 무대는 김양희 씨를 모시고 뮤지컬 명성황후 중에서 나 가거든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찬 박수로 무대로 인도해 주시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귀하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으로 중생제도의 앞장을 서자, 그걸 실제 실천하고 계시는 스님이 계십니다. 현 조계종 포교원의 연구실장님이시고, 그리고 서산에 있는 서광사 주지 스님이신 도신 스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사의 은은한 목탁소리, 세상에 찌들은 마음을 씻어주는구나. 긴 구름 너울너울 오봉산 넘어가고, 산사에 솔바람 향기는 부귀도 명예도 사랑도 일장춘 이로구나. 아리랑지 비워두고 산과들 벗을 삼아 이내 몸 구름이 되어서 두둥실 떠나보세. 아리랑 아리랑 산사의 아리랑 오봉산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네 인생은 100년 세월 살 수 없고, 부귀도 명예도 사랑도 일장춘 이로구나. 허공같이 비워두고 산과들 벗을 삼아 이내 몸 구름이 되어서 조금씩 떠나보세. 아리랑 아리랑 산사의 아리랑 오봉산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산사의 아리랑 오봉산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오사하리랑 오봉산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산사의 아리랑 오봉산 고개로. 넘어가요 말아요. 넘어가자고. 감사합니다. 넘어가자고. 넘어가야죠. 자, 예, 또 이어서 님의 향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 잠을 잔 듯이 조용한 바람인 듯 눈을 감은 님의 모습인가 향기인 듯한 생각이 눈시울 적시옵니다. 이별이 아닌데도 견디기 힘든 아픔만 까맣게 태워버린 밤 너무 허전해. 뜨거운 가슴으로 길을 놨더니 막상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